이 식물에다가 물을 줘라. 이러면은 버려. 올라가서 먹을 수 있다. 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제가 모르는 게임인데. 8층 얻었고요. 이걸 쓸 일은 없겠죠? 이미 멈춘 것 같고. 좋았습니다. 이제 8층 가서 하면 되겠네. 여기 막 쥐 같은 것도 있었네. 하긴 요렇게 자연이 울창한데 쥐 같은 게 좀 많이 있겠지. 자, 그렇게 돼서 8층으로 다음 층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 아마 이 타이밍쯤에 박사가 연락을 할 때쯤 된 것 같아요. 자, 8층 버튼 끼우고 끼우면은 아마 박사한테 연락 오지 않을까? 한번 돌아와 주게 막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을 주겠네. 어? 안 그러네? 웬일이야? 한번 가볼까? 왜 박사님이 나를 잊었나? 박사님이 나를 잊었나? 아, 카드 게임이요. 그러면 좀 제 취향에 많이 안 맞아서. 싸우자, 구이지. 빵야, 빵야. 자, 박사가 요즘 연락을 안 해요. 허구한 날 맨날 전화하고 그러더니 요즘에 저를 잊었나봐요. 그래서 박사 한번 만나고 올게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자, 어?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한국 게임 아니에요? 그 쥐들이 막 되게 어허허허 막 그러는 이상한 효과음 내는 그 최근에 나온 한국 게임 아니에요 그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나? 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지군, 자네도 이 호텔의 초대장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 나도 마찬가지라네. 호화 호텔에서 공짜로 숙박할 수 있다고 하니 눈이 멀만하지. 단쪽같이 속아 넘어왔어. 크. 유령 다시 넣어주고. 이 청소기가 근데 용량이 있을까 이거? 이 매번 비워줘야 되는 걸까? 이제 좀 많이 찾지 않았나? 어, 트리스트였구나 이름이. 미니 라우스트, 미니 앵그리. 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다. 일반 유령은 지금 여기 하나 나왔다. 하나. 아, 아니구나. 여기 앞에 뭐가 아니네. 아니. 하나 남은 거 맞네. 유니크 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이 유니크 어디서 잡는겨? 멀티 말고는 안 잡히나 설마? 야, 보스 많이 잡았다 오늘. 자, 보스 유령의 상태가 거의 여기 하나만 더 잡으면 반 했네요. 반. 거의 끝나간다. 복근은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오케이. 유니크 유령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못 잡았어요 한 번도. 왠지 멀티 컨텐츠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새로운 층 8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층 8층의 테마가 뭔지 좀 보자. 이게 이제 슬슬 매층마다의 테마가 재밌더라고요. 스튜디오 플로어. 기본 한 5층까지는 별거 없었는데 그 다음 층부터는 각 층마다 뭐 식물, 뭐 쇼핑 그런 식의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층에는 과연 어떤 테마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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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8층. 왜 저러고 나와? 어? 뭐야 여기. 아, 그 스튜디오라는 게 영화. 어, 여기 재밌겠네. 이야, 멋있다. 이런 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괜찮게 만든 것 같아 게임. 어? 여기서 하트가 나왔네? 하트 내놔. 오, 뭐야.
이것들은 무슨 히어로 고스트 막 그런 건가? 퀸 부끄도 있고. 이야, 멋있다. 여기 뭐 딱 봐도 구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요. 어, 열쇠 있네 저 뒤에? 내가 열쇠를 못 먹고 왔다고? 잠깐만요. 열쇠를 내가 왜 못 봤지? 여기에 열쇠가 있었다고? 아, 저기 저 안에 장식돼 있는 게 열쇠였어? 저 뭐 빠른 다음에 던져서 부수화되나? 아니면 빨판으로 되나? 옆에서? 요 정도 각도에다 빨판? 어, 이걸로 되겠다. 아, 너무 먼데? 되나? 닿나? 안 닿나? 조금 더 여기를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아, 이게 넘어와 버려. 뭔가 필요하다. 무언가가 더. 그냥은 에임 조절로 안 되는 듯? 이게 딱 이렇게 안 닿아요. 살짝. 빵! 안 돼. 여기로 올라가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그럴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화분? 화분에다가 빨판을 붙여서 끌어서 저걸 깨버린다. 요런 방법?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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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거워? 아아아. 일로 똑바로 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서 이제 깬다. 뭐야? 안 깨진 거야? 너무 멀쩡한데? 빨판 안 되는데? 빨판 두 개? 안 될걸요 아마? 해볼까?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아, 이게 빨판 쏘면은 다음 게 나와야 되니까 없어지네. 어쨌든 그냥은 안 닿거든요 저게. 근데 깨는 것도 다른 걸로 깨는 게 안 되네. 그럼 뭔가 필요한데? 일단 가보자. 진행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아까 여기서 사실 붙이는 게 있긴 했는데 그거를 딴 데 써버렸어. 아, 설마. 빵. 전기가 요렇게 가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가니까 그냥 열려있는 막 되게 허무한 그런 거 아니야? 어? 저 위로 연결돼 있네? 저 카메라? 그리고 여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왜 흔들리는 거야 이거? 무섭게? 이걸로도 안 잡히고. 다이나리아님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로도 안 잡히는데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자, 우리 라이나리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전기가 저 카메라에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뭔 효과야? 붙지도 않고 대충 한 맞아야 되는데 안 붙는 거 보니까 저거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빨아들이기? 안되고. 빛? 빵! 안되고? 무지개? 안되고. 뭐야? 뭐지? 어떻게 먹는거지? 분명 전기를 넣긴 했으니까 뭔가 달라지는게 있었을건데. 아, 흔들리는 줄 자체를 땡겨보자고.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직접 보는거야? 아, 아까 그 무대네. 아, 카메라가 거기 비추고 있으니까. 아,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 아까 카메라 작동해서 여길 비추고 있었으니까 그 화면이 딱 나와가지고. 아하,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먹는 거였다. 이렇게 해서 부순다. 아, 그냥 이거는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네. 포탈이네. 내려갈 수는 있는데. 뭐 요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 오, 동전이 있네요. 그 영화 속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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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릴 수 있고. 오, 열려. 아, 이 안에 보석. 야, 요번 층은 보석이 테이프네요. 영화 테이프. 요렇게 먹는 것이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헬기가 날고 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부들부들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아 여기 구이집은 안 넣어봤죠? 오케이, 구이집 넣어보고, 그리고 약간 머리 비집고 들어가는 거 좀 징그러운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안에 있는 하수구 안에 있는 돈들을 다 갖고 나왔다. 됐습니다. 이제 열쇠로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겠네. 요번 층 테마 좀 신박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 어? 뭐야? 빵. 존오즈. 아, 비기기로다. 이 존오즈 감독이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다니.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영화 감독. 바로 지금이 지금의 내 모습이로구나. 어? 고층. 이 아름답게 빛나는 버튼조차 지금 빛바랜 물건처럼 느껴지니. 어? 그럼 나 줘. 아, 할 때 귀엽다. 아, 내 붉은 메가폰이여.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과 바꿔도 아깝지 않으리.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니까 메가폰을 갖다 달라 그거지. 근데 그냥 죽이면은 간단한 거 아닌가? 아, 이 녀석이 고개를 돌리네? 이 녀석이 죽긴 싫은가 봐? 삶의 의욕을 잃었다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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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개 돌리지 마. 아, 또 앞에 쓰니까 일로 뒤로 꺾네? 야! 이 녀석이 자꾸 머리를. 이 치사한 녀석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붉은 메가폰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세트장이 총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나? 어, 있네. 영화 속으로. 어, 뭐야,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건가? 흑백인 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아직 저 세트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봐요. 고릴라도 있네요. 손전등을 오른쪽에. 어? 헐, 뭐야. 모가지 날라갔어. 아, 이 안에 유랑아지가. 이거, 예, 네, 맞아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버리기 힘들게. 여기서 루이지가 여기 있고, 구이지가 이쪽 간 다음에, 구이지가 여기서 빵. 뭐야, 구이지 거 안 통한다 그거야? 빵. 정면으로 해도 안 되는데? 빵. 이 녀석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 보면은, 아니네. 아, 눈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가리고 있네. 어, 눈을 가려서 뭘 해도 안 먹히는 듯. 자, 2번 세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오, 분위기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카메라. 오, 요, BGM 좋은데. 근데 연기자들이 없네. 배우가 없어, 배우가.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 작동을 시키고 TV를 키면은 이제 거기서 공간 이동이 가능해졌는데,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뭔가를 하는 듯? 여기서 내가 직접 뭔가를 세팅을 한다든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되게 많네. 여기서 빵! 안 되고. 뭘까? 무언가를 해야 되나 본데. TV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거기로 나올 수 있겠고. 아, 구이지를 출연시킨다고? 그럴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일단 다음 거부터 대충 다 둘러보자. 여기는 1번 스튜디오. 쥐들이 있고 돈이 있고. 여기는 웬, 이거 링 아닌가요? 링? 보면은
이걸 한번 봐보자. 계속 안 바뀌네. 구이지로 보내야 되나? 진짜? 그러면 구이지가 여기 가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은 구이지가 나오겠죠? 어, 이러면 구이지 조정이 된다. 아, 오케이. 출연자가 구이지가 맞네. 이 안에 뭐가 있나? 클로즈업. 오리 쓰고 나왔어. 일단 오리를 치워드려야 될 것 같아. 이 영화에 불협화음을 좀 없애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 끼고 있네. 얘도 유령인가봐. 뭔가 제가 영화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대머리에다 가발 씌워놨나보네. 표정이 멋있네요. 박완규씨인가? 아, 드라이. 예, 우물에서 나왔으니까 말려주는 거예요. 제가 스타일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근데 뭐 달라는 것 같은데. 이게 표시가 뭐를 달라 이런 느낌인데. 뭐 주면 될 것 같은데. 손 뻗고 있는 게 뭐 어디서 뭐 찾아가지고 주면은 이런 것도 좀 치워드리고. 돈 달라는 건가? 다 치워드리고 진짜 영화처럼. 어, 여기 뒤엔 못 가네요. 이거 뒤부터는 CG인 것 같고. 아까 크로마키로 돼 있었고. 이거 뭔가를 달라는 표시 같은데 뭐 없을까? 무지개. 아니야. 빛. 아니야. 빨판. 머리에다가. 머리 안 붙어. 그럼 빵이야. 안 돼. 뭘까? 이쪽으로 오니까 뭔가 없고. 오케이. 나가봐.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할 수는 없나? 이거 반대로 하면은 루이지 같은 경우는 쫄보가 맞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거거든요. 근데 그 본체가 아니면 아마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구이지로는 아마 이거 못 볼 거고. 역시 이게 루이지면은 완전 놀래면서 영화가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얘로는 못 본다. 아, 여기 뭐 있다 있다 있다. 이거 찾았다. 요거 밀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연기. 이렇게 해서 연기를 나오게 하면은 좀 더 영화다운 영화가 된다. 어? 아, 계속 눌러야 돼? 근데 그러면은 아니요, 크로마키는 켜져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를 루이지가 계속 누르면서 출연시켜야 되나? 아니, 저리 가. 요렇게 하면서 바꾸면은 이 상태에서 보일 수 있거든요. 어, 이러면은 얘가 이제 꺼도 저 연기가 나와. 오케이. 이러면은 소품이 하나 더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불러보자. 네, 이렇게 보면 크로마키가 뒤에 저렇게 CG가 입혀져 있죠. 이러면 좀 더 연출 다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달라진 점은 없다. 뭐야? 똑같잖아. 똑같아. 여기는 아직 아닌가 봐요. 예. 가자. 1번부터 해야 되거나 뭐 있나 봐요. 아무튼 여기는 됐고 1번이나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아마 숫자가 1, 2, 3, 4니까 보통이라면은 순서대로 되게 해놨겠지. 아니네, 여기가 1번이네, 근데. 아까 거기가 2였네요? 여기가 1이었단 말이야? 그러네, 여기가 먼저인가봐. 아이, 쥐. 어, 아하, 저기 뭐가 있구나, 여기에. 여기에, 여기, 여기. 오케이. 빵. 아, 뭐야, 돈이잖아. 아, 돈은 필요 없는디. 하트도 있었네. 이런 건 필요 없고 이 영화를 완성시킬 만한 무언가. 네, 오케이. 딴 방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대충 볼 거 다 본 것 같고 아마 다른 방에서 뭐 얻어서 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이거 한번 땡겨보자.
아, 예. TV를 다 키면 뭐가 된다든가 한번 해보자. 아직 못한 뭔가 있나봐요. 지금 사실은 조사 안 한 게 많긴 한데, 자 이렇게 돼서 1번이랑 2번은 이렇게 채웠거든요. 이 상태로 3번 4번 요거 요거를 TV를 키고, 여긴 뭘까요? 오, 여기는 현대를 무대로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TV 여기 있어. TV부터 키고 이러면 이제 워프 가능. 여기도 한번 어떤 배경인지 볼까요? 아, 불타는 배경이네 여기는. 여기는 불타고 있네요. 일단 한번 출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카메라로 보면은 조종이 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직접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 오! 배우가 있으니까 작동을 한다. 이건 뭐야? 설마 이 안에 싸워야 돼? 아, 불 끄는 유령들이네. 오, 싸워야 돼. 근데 얘네 좋은 유령 아니야? 이걸 싸워야 돼? 뭐야? 얘네 공략법이 있나봐요. 일단 소화기. 아, 물 쏴서 죽여버리네. 갑자기 나한테 신경을 돌려버렸네. 선글라스를 뺐든가 해야 되는데, 빨아보니까 소화기가 먼저 빨리는. 뭐야, 끝나지도 않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다시 소환 가능하네, 이 안에서. 오케이, 일단 저 선글라스를 이렇게 하면은 안 빨리거든요, 지금. 나한테만 쏘고. 그래서 뭔가 더 있어요.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거라든가. 그냥 빛은 당연히 선글라스라서 안 되고. 이거, 아! 이거 하면은 이럴 때 쏴. 됐다. 아, 이거구나.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딱 와. 너도 맞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빵이야. 이때 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소방 대원을 다 죽이면 어떡해? 도시를 누가 지켜 이러면. 자, 이 녀석 조심해야죠. 앞에 딱 나를 봤을 때,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손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요. 찰칵. 자, 엉덩이 대시고요. 아우, 힘도 세요. 하나, 둘, 넷. 아, 그런가? 악역일 수 있겠다. 유령들한테 루이진 적이니까. 하나, 둘, 넷. 좋았습니다. 얘는, 오우, 예, 못하네. 그래서 어쨌든, 유령들은 다 잡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없고. 불을 직접 꺼야 되나?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녹아버린다. 다시 소환하고 불을 밀어봐. 당연히 안되고 흡수 안되고 반짝이 안되고 무지개 안되고 요것도 안되고. 자, 이 안에서 뭔가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안되고 미는 것도 안되고 빵야 안되고 무지개 안되고 빛 안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대충 다 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연기, 여기는 유령 잡기, 뭐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닐까? 여기 사다리가 있긴 있는데 사다리 타볼까요? 아, 사다리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철조망을 넘어가 버리네. 아, 세트장 뒤로 갔어.
여기는 갑시다. 여긴 나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가고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저리가. 안 가지네.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4번 넘어가자. 자 4번으로 가고 여기도 돈 많네. 빨판 거미 빨판 땡겨서 흑자 부셔버리고 돈 다 챙기고 부자예요 저는. 자 여기는 TV가 좀 바깥에 있네요. 키고 여긴 테마가 뭐야? 뭐야 사격하는 테마인가? 이거는 뭐야? 루이지군 보게나 저기 메가폰 있네. 여기 있네 그냥? 거미줄에 걸려있구만. 저건 왠지 영화 속 CG 내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 불로 깨는 듯. 여기 그거 있다 보석. 빵이야. 안되네. 이 딱 봐도 간역인데 땡겨봐. 안 땡겨서. 그렇다면 일단 영화부터 한번 뭔 내용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어? 좋은 방법 좀 생각해내보게나. 거미줄을 불태우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네만. 영화 내부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뭐야 영화 내부는 요런 내용이고 저 안이 막 흔들리네? 그리고 불이 붙을만한 뭐가 없네 딱히? 그러면은 일로 와봐. 자 출연해 고. 자 이렇게 출연했고요. 이 못 같은 게 빨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고 움직여지긴 하는데. 여기서 움직 이렇게 넘어가네. 아 이건 요 안에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다. 그리고 아 그러네. 맞네 맞네. 그러면 좀 지금 땡겨지는 게 상호작용 되는 게 뭐 있죠? 이게 은박지인가 지금? 아니네 돈 나오는 거네. 빛으로 불 붙이는 것 같은데 이 동전인가 그럼 설마? 동전이 좀 빛나긴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이 유리병이 좀 그럴싸한데. 빵이야 안되고. 자 그냥 이 안에서 한번 이 빨판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건 아까 밖에선 해봤는데 이 안에선 안해봤으니까. 오오오 거미 어떻게 어떻게 황금거미도 엄청 많어. 일단 황금거미부터 다 돈으로 바꿔. 뭐야 그냥 모형거미라서 안 움직인다는 건가? 영화 내부에서는 저거를 땡길 수가 있었네요. 밖에선 안 되는데. 뭐야 거미 가만히 있는데? 내가 구해줄까? 지금 거미가 움직이기 힘든 것 같으니까 구해주자. 빵 뭐야 그냥 모형거미인가봐. 빵 안되잖아.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거를 지금 불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빨판 안되고 그러면은 빵 빵 그러면은 바람. 될락말락 하는데? 아니 안돼 뭔가 이 거미줄을 어떻게 할게 있어야 돼요. 거미줄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거는 불로 태운 거였는데 근데 그런 데서는 그 횃불이 있었거든요. 횃불 그래서 이거 빨아질 것 같은데. 이거 위에 그 고리 같은 거 이거 빨아지는데 딱 붙이거나 할 수는 없네. 그렇다면은 위에다 대고 빨판 안 붙네.
여기도 붙긴 하지만 떨어진다. 오케이. 그렇다는 건 안 된다는 건데. 그 다른 영화관에는 특히나 그 3번에는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나가서 그쪽에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박사가 뭐라 하더라고. 어쨌든 4개 다 켰고 한번 돌아볼게요. 이 타이밍에서 돌아가서 그 유령한테 메가폰 여기 있다 뭐 요런 말이라도 하면은 뭐 달라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오죠. 자, 4개 다 켰어요. 뿔 없는 화가, 칼 없는 요리사, 그들에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메가폰을 잃어버린 나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도다 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바로 워프할 수 있었지. 그리고 요거 돌리는 게 있는데, 음흠, 여기도 뭔가 있다. 루이지를 태우고 구이지를 부르고 구이지는 내려가고 이거를 돌려준다. 아, TV를 통해서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네, 그럼. 윗공간으로 왔는데 저기 그냥 보석이네. 여기는 보석 먹는 곳?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떨어져서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보석 아니야? 어? 일단 떨군 다음에 먹는 거구나.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되나? 이렇게 가서 구이지를 해제시키면은 내려와서 저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와가지고, 어? 이거 뭐야? 얼음이야? 이거 뭐야? 보석도 아니고 집어지지도 않고. X는 아마 문 상호작용이고. 저것은 무엇이요? 이게 보니까 얼음 같은데, 이거는 얼음을 아까 그 불로 녹이면 그 안에 그게 있나보다. 아까 거기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같은 방식으로, 아니 태우는 거, 저기에 뭐가 있나보네. 그러면은 불은 여기고 불을 붙일만한 거를 다른 데서 갖고 오는 듯? 붙여지나 혹시? 어, 붙여진다. 아, 이건 다행이다. 이걸 갖고 가고, 이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안되니까. 아, 근데 문도 못 열어 참. 이거 이렇게 하고는 이거, 오, 뭐야, 원래 안됐었는데 이건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게 맞다는 거네. 오케이, 이거 원래 안되거든요. 뭔가를 붙이거나 들고 있을 땐 상호작용이 지금까지는 안됐었는데 이거는 된다는 거는 이게 맞다는 거네. 이거를 이 친구가 들고 출연할 거고, 그 다음에 배우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들고, 와우, 여기서 빵 터질 때 이거를 불에다가 넣으면은, 저 뭐죠? 보석인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모임? 이게 좀 뭐지? 나가서 보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메가폰은 그 거미 거기 있어요. 돌? 이게 뭐지? 어,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봐도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까이 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덜 녹은 것 같다고? 오케이, 한 번 더 그럼. 유령한테 줘보자고. 오케이, 한 번 더 녹여보고 유령한테 갖다주자. 어? 됐다. 아, 뭐야, 그냥 보석이었어. 이럴 거라 걱정했는데 보석이었네요. 자, 이것은 그냥 보석을 먹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불 붙이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를 출연시키면은 맞네요. 예, 이건 보긴 봤는데 직접 출연하질 않았었어요. 어, 이런 출연하면은 갖고 올 수도 있겠다. 맞네, 이거네 이거. 아하, 저것을 세벼오면 되겠다 이제. 어, 여기 물 주는 거 있네. 이거 근데 물뿌리가 없는데, 빛으로 잘할까 혹시? 빛으로 안돼. 물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뚫어보고
뚫어서 들어가고. 어 뭐야, 동전이네. 여기서 올라가는 거나 사다리 같은 거는 없네요. 보니까 그냥 돈 먹는 거 같고. 여긴 그렇다면 다른 거. 이거 뭔데? 상자 안에 돈이 있었다. 뭐야, 뭐 미끄러지는 게 있네? 지금, 예, 맞아요. 저런 식물은 저번에도 한번 봤었고, 물뿌리개를 이용하면은 커지는 식물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여기? 요런데, 요런데 안에 있어가지고, 뭐야, 폭탄이잖아? 와우! 빵 터졌네. 요런데 안에 물뿌리가 있다든가? 물뿌리게 템을 딴 데서 또 갖고 오는.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 우물에서 보통 물을 갖고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물뿌리개라든가 담을 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담을 만한. 예, 네, 그죠?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 저도 그렇고. 아, 여기 있네. 아, 대가리 치우니까 양동이가 그냥 있네. 이럴 수가. 씨. 자, 끝났네요. 오케이, 찾았네요. 여기 있었다니. 고릴라 머리 뒤에 양동이가 있었다. 자, 양동이 갖고 왔는데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구이지군 부탁하네. 구이지군이 가지고 바꿔서 출연시키고, 구이지가 이거를 들어가서 유령한테 줘야 되는데 연기가 없어서 안 나오시나? 이분이 안 나오시네. 잠깐 내려놔 보자. 나오세요. 오케이, 나오시네. 근데 연기를 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걱정이네. 난 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이제 양동이를 드리고. 여기요. 어? 어? 내가 직접 그냥 밖에서 기르는 건가 본데? 안 붙는데? 아, 이 영화 안에선 이게 안 들어가요. 아까 해봤거든요? 근데 밖에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하자. 예, 좀 뭔가 시시하긴 한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던져. 어,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바꿔서 넣어요. 이런. 근데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물이 길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올라오려나? 어, 그러네. 이거 구이지가 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러면은 너무 좀 이상하잖아. 오케이, 내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떴고요. 끝났네요.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너 들어가시고, 니가 붙으시고, 그 다음 돌아가시고. 자,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잠깐 내려놓으시고, 구이지 부르고, 구이지가 들고, 바꾸고, 들어가고, 출연하고. 아, 여기 컷신 다시 봐야 되네. 박살 나고. 자, 뭐야, 어디까지 나간 거야? 어? 뭐야? 아, 갑자기 이것도 전투를 또 해야 되네? 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너 그대로 와. 야, 아, 도망갔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우. 딱 돼, 너. 잡혔고, 아, 또 나오네. 와, 계속 나온다. 칼, 뭐야, 칼과 방패야, 이번엔. 일단, 멀쩡한애부터 그냥 잡고, 아, 방패 말고. 이놈, 이놈, 이놈부터 잡고, 이놈으로 매치기로 저거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다른 과정 없이 상대 가능.
좋아요. 나와봐. 어딨어? 아, 또 들었네. 더 내놔. 어, 이거 빨판. 내놔, 내놔, 내놔. 애들이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어떡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한 거 가지고 놀지 마. 아, 어디 갔어, 또? 이 녀석이 애들이 그런 거 갖고 놀면 안 돼. 어디 날붙이를?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고 온 내 양동이 여기 있네. 구석에 있었네. 이걸 가지고 꽃한테 물을 주고, 이게 사실 다 나왔던 것들 그냥 응용하는 거라서 이걸 양동이가 어디 있는지만 딱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쭉쭉 나갈 수 있죠. 올라가서 여기서 횃불을 붙여서 온다. 아, 이게 또 붙이자마자 꺼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붙일 필요가 있네. 또 어디로 날아간 거야? 여기 있다, 있다. 잘 좀 붙어봐. 오케이. 붙였고, 이제 들고 나간다. 자, 다시 주고, 본체가 또 다시 이것을 듭니다. 들고, 이제 나가서, 요거를 불을 붙여야지. 여기서 추리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이걸 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이제 배우 출연. 배우가 이걸 붙이고 가서 서 있고, 감독이 고 이러면은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다. 붙었지? 오케이. 불 붙이고 나오면은 불이 붙어있다. 이걸 놓으시고 바꾸고, 본체가 불 붙은 거 가지고 돌아가고. 짜임새끼 잘 만들었네. 자, 이제 드디어 4번에 거미줄을 제거할 수 있겠네요. 요렇게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려놓고, 구이지 이거 들고 출연 준비. 다시 본체 여기서 영화 출연. 아,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또 내려놔야 돼. 이러면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 열어주는 과정부터 해주고. 설마 요번엔 진짜 거미? 아니네. 여긴 그래도 다행히 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 불을 붙여주면은 거미줄이 드디어 제거가 되고 메가폰을 얻을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서 드디어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거를 감독한테 주면은 여기는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불 가만히 냅두면은 여기 다 불타는데. 이제 세트장 다 타오르고, 호텔의 큰 화재로 인해서 루이지는 일행을 다 구했지만 다들 질식사했다. 요런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덜덜덜덜덜. 차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차네, 자세히 보니 꽤 괜찮게 생겼는데. 그리고 체격도 나쁘지 않아. 훌륭해, 스타의 소질이 느껴져. 오, 내 창작 의욕이 샘솟는군. 자, 이쪽으로 와. 촬영을 시작하지. 모두 집합. 모두 각자의 위치로. 와우. 뭐야, 보스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난투극하는 막 그런. 아, 머리가 여기 들어와 있었네. 어디 갔나 했네. 버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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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좋아, 액션! 어? 조정할 수 있다, 내가. 헐. 근데 게임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다. 뭐야? 아, 안에서 유령 배우가 조작하고 있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상대하는 걸까? 일단 당연히 빨아들이는 거 안 되고, 뱉는 거 안 되고, 빛 안 되고, 어? 잠깐 눈부셔 하긴 한다. 근데 빠는 게 안 되니까 길을 모아서 쏴볼까? 빵! 안 되고, 무지개 안 되고, 네, 저거 일단 베끼면은, 어, 아, 저거를 이용하나 본데, 이거 빨아봐, 한번. 어, 안 빨린다, 안 빨린다. 이거 설마, 날려, 안 되네? 방금 반대 방향으로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봤는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아, 안 돼, 안 돼, 안 먹혀. 된다고요? 방금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 괴수가 내뱉는 구슬을 녀석이 돌려준 거라고 하네, 진짜? 뭐야,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저게 안 돌아가지? 설마 그냥 유인해서? 일로 와봐, 잠깐만. 이거 붙어봐. 일로 이렇게 당겨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안 돼? 뭐야, 다시 해봐. 또 다시 해봐. 어, 그거 다시 줘봐. 어, 된다, 된다. 뭐야? 내가 이긴다. 빵이야. 이게 감독이 지시하기 전까진 안 되나봐요. 스토리상 감독이 지시를 해야 그때부터 되나봐. 아까 분명히 안 됐어요. 제가 조작을 이런 단순한 거를 실수할 순 없어서 두 번이나 해봤는데, 어어, 불불불불불불불불. 어, 하트 주신다. 근데 저렇게 바다에 주면 와, 땡겨 먹으면 되겠다. 땡겨, 땡겨, 땡겨. 하트 먹을래. 오케이. 아, 이젠 초록색이네. 자, 밀어, 밀어, 밀어. 밀어서, 자, 괴수한테 돌려줍시다. 싸워! 맞서 싸워! 이겨내! 뭐야, 너무 세! 잠깐만! 안 돼! 밀리고 있잖아! 왜 밀려, 내가? 구이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록색은 구이지까지 있어야 되나봐. 동원해야 되나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오케이. 여기서 날리다가 붙으면 그때부터 구이지 동원하자. 아, 너무 확 오는데? 구이지 도와줘! 자, 우리 둘의 힘을 합쳐야 돼! 도와줘. 이걸 여기서 밀고, 다시 돌려서, 그래서 한 번 더 밀고, 앞으로 이렇게 둘이서 밀고, 됐어, 됐어. 우리가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때 땡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네. 좋아, 훌륭해. 명작의 예감이 드는군. 좋아요. 자, 날려봐. 불은 피하고, 불은 그냥 피하고, 자, 쏴봐. 쏴봐, 임마. 웃지 말고. 자, 아, 불 말고, 불 말고. 얼음, 얼음. 게임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얼음 공격을 해줘. 오케이. 아, 또 초록색이야. 자, 초록색 일단 밀고, 자, 여기서 구이지군 도와줘. 힘을 합쳐. 오, 자, 이력 스타덤에 오르는 거야. 아, 뭐야, 연타. 에이, 와, 연출 봐. 게임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돼서 원래 배우였던 유령이 나왔다. 아트! 이것이 바로 아트! 자, 그래서 저거 뒤처리해야죠. 나와봐. 이 자식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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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대. 일로와, 일로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컷! 어, 이것이 바로 출연료인가?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출연료를 받았고, 아이머 스타라고 한 듯. 자, 그래서 9번 버튼을 받았다. 감독은 나쁜 유령은 아니었다. 요런 스토리인가 봐요. 방금 찍은 영화를 혹시 볼 순 없나? 보고 싶다 이거. 방금 찍은 그 내용물을 볼 순 없나요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로 갔었지 여기. 아, 편집 작업을 다 해야 볼 수 있나봐. 머지않아 내 아트가 완성된다. 제발 방해하지마. 편집 중이니까. 아, 그러네. 이거 만들어야 볼 수 있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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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 이거 버리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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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자꾸 당겨붙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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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어, 됐어. 죽여 죽여. 아, 이래 되나? 이거 안 죽이면 혹시 영화 나중에 나오나? 아, 왠지 분기 같은 느낌이라 이거. 만약에 감독을 여기서 안 죽이면은 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 뭔가 죽이면은 좀 아까운데? 그러게, 이 감독은 어떤 유령으로 분류될까요? 보스로 분류가 되는 건가? 아, 나중에 편집 다 됐던가 그런다고? 근데 저는 감독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편집 안 되는 거야? 계속? 어쨌든 감독을 잡았다 라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영국이지. 아, 그래요? 감독 잡았으니까 못 본다고? 아, 아까까지 훈훈했는데 그러게. 그러게. 여기서 갤러리에 감독이 어떤 유령으로 분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인지 아니면 뭐 유니크인지. 아, 다시 못 풀어주나. 이게 그 체크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마 글로 로드하면 될 거예요. 유니크 아니고 보스인가 보다. 어, 그러네. 보스 유령이네. 조노즈. 이걸 어떻게 못하나? 어, 못하네요. 뭐 따로 없고. 이거를 아마,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타이틀 돌아온 다음에 이게 아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분기마다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살릴 수 있을 듯?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까지 알아올게요. 감독을 잡으면은 영화 완성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잡아도 되는지. 이게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맞네. 감독방 들어가기 전이에요. 넥스테이지. 그래서 만약에 영화 멈춘다 그러면 이걸로 로드해서 안 잡고 감독은 죽이지 말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